안녕하세요. 세곡동의 옵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레슨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스윙 개념적인 레슨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제 멤버십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어떤 본능, 그다음에 타겟에 대한 지향. 이게 1, 뭐 스테이지 1, 2, 3에서는 이 타겟에 대해서 어떻게든 몰입을 해라라고 이제 그 기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옥 셋업도 안 시켜요. 그냥 오히려 공을 왼발 뒤꿈치에다가 두고 이렇게 딱 오픈 셋업 해가지고요. 페이스도 그쪽에다 맞춰놓고 그냥 그쪽으로 보내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레슨이 주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옥수원생은 옥셋업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딱 안쪽으로 빼서 뭐 빵 쳐가지고 푸시드로가 나게, 이게 아니고 그거 가기 전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바닥이고 뭐고 다 무시하라 그래요. 이 사각형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그냥 아무데나 놔도 돼. 사실은 오른발에 놔도 되고 뭐 왼발에 놔도 되는데 그래도 왼발이 뭔가를 조치하기 위한 위치로서 좋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서 저쪽으로, 그리고 뭐 그립 잡을지 모르면 이렇게라도 잡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립은 배웠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앞쪽으로 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라 그래요. 그럼 스윙 같지도 않지. 스윙 같지도 않아.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골퍼분들이 처음에 골프를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 바닥에서 공이 어디 있고 이걸 신경 쓰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왼발에다 두고 계속 오픈 스탠스, 발도 막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타겟을 보면서 조금 나가도 되니까 그쪽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라 이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골프의 시작은 타겟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골프를 배우러 가서 이 11자로 맞추세요. 막 해서 공 가운데 두세요. 팔 모으세요. 겨드랑이 힘 주세요. 그다음 오리공둥이 만드세요. 이게 되면 내가 골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공만 어떻게든 치고 나는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프를 왜 쳐요? 이 작대기는 왜 준 거예요? 공은 밑에다 왜 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보내고자 하는데 보내려고 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뭔가 골프에 대한 틀이 짜여지지 않을 때 계속 보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고, 뭐 저야 이제 칠 줄 아니까 이렇게 맞추겠지만 뭐 가다 보면 막 뒷땅으로 해서 막 이렇게도 갈 수 있고 하더라도 계속 그쪽으로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를 저는 레슨을 아예 초보일 때 그런 걸 몇 번 시키잖아요.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반응을 하면서 몸도 이런 식으로 돌아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몸도 돌고 필요한 만큼 몸부림도 칠 수 있는 본인의 본능적인 능력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부 뭐 이런 거 뭐 어떤 그 뭐 몇백만 뷰 되는 그 여성분 스윙도 있던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옥스윙을 딱 드리고 나서 이제 막 레슨을 많이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두세 달 지나면 여기에서 약간 왼쪽 보고 쳐보세요 막 난리가 나요. 막 못 맞춰가지고. 근데 타겟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 바닥 무시하는 거니까 저기 쳐다보고 그쪽으로 쳐야지 하고 이렇게 치는 그런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골프는요, 스윙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머릿속에 타겟을 담아두고 그쪽의 잔상을 가지고 그쪽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어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뭐 북극성을 보든 뭘 참고해서든 자기의 집으로 원래 돌아가는지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골프 마찬가지예요. 타겟을 보라고 하고 그 잔상, 타겟에 대한 잔상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스윙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항상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윙은 진짜 닭장의 스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닭장에서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스크린이어서도 저쪽으로 쳐봐야지 하고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하고 항상 몸부림을 치면서 타겟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스윙 직접적인 기술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스테이지 1, 2, 3에서 이것만 가르쳐드린다니까. 타겟. 그리고 힘쓰는 방법 그런 것만 알려드린다니까요. 얼만큼 중요하면 그걸 먼저 가르쳐드리겠어요. 아셨죠?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이 타겟 인지 능력 꼭 잊지 않도록, 아니면 없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